이제 법원의 압수수색 인정을 발부받아서 당원명부 등 당의 주요 이 서류를 압수수색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래로 이 당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당의 가장 핵심적인 당원명부 등을 이렇게 압수해 가려는 이 시도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걸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로는 지난 4.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에서 돈봉투 사건 등 이런 불미스러운 의혹이 발생했을 때에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검토했다가 과잉수사라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발생한 문제들을 통합진보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절차를 밟아서 잘 정리하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진상규명, 진상조사위원회도 이렇게 곧 활동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여기 끼어들어서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심대하게 이렇게 손상하고 방해하는 것은 이건 우리 많은 국민들의 바람과 정반대 방향의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이쯤에서 물러서야 됩니다. 이것은 검찰의 공권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당이 당원들의 뜻과 스스로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우리는 굳게 믿고 있고 또 해결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보정당을 공안의 어떤 대상으로서 진보정당 자체를 말살할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검찰은 진정하고 여기서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